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시한 내용은 유가족분들 내려가실 때 뭐 교통사고도 날 수 있는 거, 안전사고도 날 수 있는 거고. 예, 오늘 새벽 2시경 경찰이 주민센터 한 농성장에서 촬영을 하다가 적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유가족 20여 명이 잠을 청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서울지방경찰청 44기동대 소속 김모경이가 농성장 사진을 찍다가 유가족에게 적발된 겁니다. 김모경이는 당시 경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왜 사진을 찍냐고 강하게 항의했고, 김모경이는 사과하고 해당 사진을 지우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자 같은 거예요? 네. MBN 기자 맞으세요? 누구예요? 지금 MBN 비표하고 계시잖아요. 네. MBN 기자 맞으세요? 왜 그래요? 저는 국민TV 기자인데요. MBN 기자 맞으신지 아침에는 왜냐면 국제신문 비표하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어디 아, 기자세요? 제가 기자분들 내가 지원하는 사람이요. 책임자. 네. 정보과장. 공보 담당가이요. 여기 주민들이 선생님을 봤을 때 MBN 기자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경찰이 아니라. 저는 지금 MBN 취재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비표를 달고 그렇죠? 있으니까 선생님의 신분을 다르게 알게 되는 거잖아요. 사칭을 하신 것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경찰이 자기 신분을 속이면은 신분은 나 속인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좀 촬영 그만하시죠. 네? 네, 해명을 빨리 하셔야죠. 아니 제가 뭘 그래 그걸 한 게 제발 보고 배워 제발 보고 배워 보고 배워.